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1절에서 10절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설교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치유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증표였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치유 사건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도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에 힘입어 병고침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26절,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 베드로는 기적에 놀라 주목하는 무리들에게 그 능력이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던 예수님으로부터 왔으며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선지자 및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위해 먼저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무지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죄 없이함, 새롭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죄와 악행보다 현재의 회개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치유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은혜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